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리 전택구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모든 문제 차근차근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주의 인물 소개해드립니다. 백조사수이 모일 때 제비꽃 맑은 이슬에 어머니 눈빛이 맴도네. 노래와 함께 사는 사람,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33살의 젊은이 김정식 씨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동에 나가본 사람들은 평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명동 성당 앞에 나와 있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붙기는 어린이날 특별 부페 광고 물건은 실로 대조적으로 이 땅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련다 하는 현수막을 선언문처럼 내걸고 있는 거리의 가수들. 심장병 어린이를 비롯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입니다. 함께 노래하는 박준 씨가 5년째, 그리고 2년 전부터 김정식 씨가 이 자리를 더불어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길가에서 노래하는 것도 제 노래가 필요한 곳이고, 또 박준이라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특히 도와주는 데 노래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죠. 또한 거기에서 제가 아직 이 땅에 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고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목청껏 외치기보다는 노래로서 가슴으로서 전해주는 것은 훨씬 더 부드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씨는 말합니다. 그의 노래는 인기를 모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일 뿐이라고. 그런 믿음이 연예계 데뷔의 유혹도 물리치고 촛불과도 같은 거리의 사랑을 지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아들, 고아들, 듣지 못하는 아이들, 소년원의 아이들. 그동안 그의 노래는 그런 불행한 아이들을 위한 도구로만 쓰여져 왔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 모금 운동 외에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가 찾아가는 곳은 그래서 늘 소외된 이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난지도 아가방도 그가 자주 찾는 곳의 하나지요. 부모의 넉넉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그들의 눈 속에서 오히려 신의 모습을 본다 하는 김정식 씨. 누가 해볼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이죠. 우선 배울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세상과 또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저로서는 좀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얻는 것이 많죠. 그래서 뭐 꼭 굳이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뭐 큰 노력이나 큰 일을 하고 있다거나 뭐 어린아이들 동요만을 뭐 쓰고 있다거나 그거 아니지만 제 삶에서 저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고 또 어린아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과보호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 한편에서는 어린이날의 떠들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로 그의 아픔이 됩니다.
말이 이제 되면은 뭐 여러 장소에서 뭐 무슨 부페다 뭐 큰 뭐 행사장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 잔치를 저 요즘에도 뭐 시내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많이 봤거든요. 요즘 같았으면 정말 어린이날이 없었던 것이 더 좋겠어요. 그 몇몇 선택된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힘이 있다면 좀 어린이날을 없애든지 1년 12달 365일을 다 어린이날로 좀 해주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은 막 피어난 보리꽃, 논두렁을 수놓은 자운형 꽃무리, 아침이슬 머금은 작은 제비꽃.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아이들의 슬픔을 그는 정말 간절히 노래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힘차게 불러봅시다. 2절. 내가 좋아하는 것 막 피어난 보리꽃.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없애고 싶다 하는 김정식 씨의 역설, 글쎄 우리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달리며 나들이길에 오르고 또 외식과 선물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어린이날,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하는 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날 이제는 뭔가 좀 그 의미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명동 성당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김정식 씨, 그 다음에 박준세 씨,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어린이와 함께 더불어 산다 하는 뜻이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그 참 가르침을 주고, 또 하나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여러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데모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가슴과 노래로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다. 이게 얼마나 또 영웅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이 김정식 씨, 박준 씨, 그저 우리를 고마운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분명 오늘날의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먼 후일 이제 물려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 어린이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나라, 그런 사회인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한번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방송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